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4장부터 오늘 25장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32장 2절과 33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개 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함께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함께 둘을 같이 치지만 밤이 되면 추위에 약한 염소는 따로 구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겉모습을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양은 꼬리를 아래로 두고 염소는 꼬리를 위로 향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먹고 함께 살아갈 때는 구분할 수 없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둘이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 다니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마지막 때 진짜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의인의 무리에, 한 무리는 왼편에, 그래서 악인의 무리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의 모습을 비유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심판 때 그러면 의인의 편인 오른편에 서게 되는가?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허를 찌르기도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추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 사람들을 두고 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이냐는 말씀이신 건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의미를 확대하면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공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3장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의인의 부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손댔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예수님께 선을 행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린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입 마시게 하고 그렇게 돕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실제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 도왔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던 것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고 금식했고 그렇게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것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가장 아프고 천하고 저주받았던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 심지어 먹고 자시며까지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 자신의 것을 쉽게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놓더라도 이익이 있을 때, 사람이 보기에 내가 나에게 좋은 것, 그렇게 할 때에만 내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그 선행으로도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줄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베푸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우리의 이 삶도 주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베풀 수 있고 결국에 주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듯이 성령님께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우편에 세우시고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행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선을 낳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왼편에 섰던 악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영벌을 받아 너희가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국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순종함으로 그 주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살아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순종과 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생각하게 하고 경직되고 인색해져 버렸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일하실 때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우리 안에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조차 위선으로 행하고 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아버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 열매 맺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색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많을 때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기꺼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사모하고 이 시간에 간과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때, 깨달을 때, 느낄 때 순종하는 은혜를 허약하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고 영향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 역동하고 생동하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보게 하실 때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기를 아버지 내 몸과 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